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며 미래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역 집중 훈련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제 오늘 마침식 이 훈련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김정훈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전달해 주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 나타날 수 있는 언약을 잡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종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사님 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지금 섬기고 있고요. 네, 몇년 전까지는 안수 집사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RTS 신학 렘넌트 신학 연구원 인도를 받게 되었고 지난 주간에 또참 자격은 없지만 졸업도 하게 되었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지금 청년 사역하고 있는 김정훈 전사라고 합니다. HM 안디옥 교회 소문은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집중훈련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김상범 목사님께서 HM 안디옥 교회 개교회 집중훈련 이렇게 섬기고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분 보내면 안 되겠냐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워낙 이 소문이 자자하고 너무 사역 잘하고 계신 중요한 현장인데 제가 뭐 감히 가서 무슨 어떤 보고를 드릴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에 좀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가시라고 그러셔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속으로 오로지 들어갔던 그 감람산 집중과 마가다락방 집중했던 그 멤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응답에 관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이 교회와 이 사명자분들과 이 현장 또이 렘넌트들이 가장 우리가 나눌 내용들이 잘 소통이 되어질 현장이 아니겠는가 그런 착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중요한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될줄 믿고요. 우리 첫째 날 이거 이제 내일도 우리 개교회 집중훈련이 이어지게 되어질 텐데 내일은 산업선교부터 쭉 함께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산업선교 메시지 9시까지 모이셔서 산업선교 메시지 듣게 되고 연이어서 이제 강사단 메시지라고 있는데 강사단 메시지는 오픈 안 되는 건데요. 개교회 훈련 받는 교회들에 하나요? 이렇게 메시지 링크가 오픈됩니다. 그래서 그거 함께 보시고 또 핵심 메시지 같이 은혜 나누시고 점심시간에 휴식 가지시고 이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좀 중요하게 깊이 있는 시간이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첫 번째 날 시간 주어져 있는데 길다면 길지만 좀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의 인도를 좀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첫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지역 집중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이 흐름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목표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광고를 겸하여 좀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하나님은 전도 전문 훈련 시대를 여셨죠. 이 전도 전문 훈련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라는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이제 행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이 10년도에 대전 전도전문 훈련원이 개설이 되어졌었고 거기서 막 일기생으로부터 시작하여 막 폭발적인 이렇게 훈련의 그 역사들이 응답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었죠. HM 안디옥 교회도 그 흐름과 그 응답 속에 중요한 답을 발견한 중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김상범 목사님 하나님 세우셔서 이제 시작하게 하신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목사님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 흐름이 정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했고 그리고 정말 언약 붙들고 혼신을 다했는데 2013년도쯤 되니까요. 3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렇게 줄을 길게 늘어섰던 그 훈련 신청했던 그 훈련생들이 2013년도쯤 되니까 훈련생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전 전도 전문 훈련원이라는 이제 시설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고 거기에는 소수지만 이 사역을 섬기는 일꾼들도 있고 그렇지 전기도 켜고 물도 틀고 밥도 먹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도전문훈련 시대를 여셨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삼원을이라는 해답을 주셨음에도 이 일을 대표적으로 훈련시키고 이끌고 있는 그 대전 전도전문훈련원이 뭔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13년도쯤 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민하셨대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니까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러나?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러나? 최선을 다했는데, 복음 붙들고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전도전문훈련원은 왜 이렇게 점점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는가? 한 3년쯤 가니까 그런 시간이 오셨대요. 고민이 됐겠죠. 기도도 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 계속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셨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유광수 목사님 찾아뵙고 이제 보고 드리고 하는 시간표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드린 거죠. 그때 별 말을 많이 나누거나 많은 양의 보고를 드린 게 아닌데 유광수 목사님 그러셨다고 해요. 자네는 왜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일을 되지 않게 하고 있는가? 그랬대요. 그래서 저같이 그릇이 작은 사람은 속으로 삐졌을 것 같은데 열심히 했다니까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내 개인 시간 아무것도 없을 만큼 완전히 올인했는데 왜 될 수밖에 없는 일을 되지 못하게 하고 있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 저 같은 사람 서운했을 텐데 유 목사님이 연이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전국과 세계에 지역지역마다 개 교회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사명자들이 있고 훈련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꽉꽉 차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간을 따로 빼가지고 대전에 올라와서 3주차 4주차 그렇게 훈련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너무너무 그 훈련 받고 싶지만 그 형편이 안 돼서 훈련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을 직접 찾아뵙고 집중해서 훈련시키는 시대를 열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3년도에 지역 집중훈련, 특히 개교회를 보고자들이, 진행자들이 직접 찾아뵙는 이런 시대가 13년도에 이제 개막이 된 것이죠. 처음으로 이 지역 집중훈련 시대가 열렸을 때 그 훈련이 진행되어진 지역이 청주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요. 이 청주 지역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선포됐겠죠. 굉장히 그런데 핵심적인 말씀을 어떻게 주셨냐면 모든 목사님들은 100%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모든 중직자들은 100% 오직 믿음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100% 오직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 주셨고요. 그럼 모든 평신도와 렘넌트들은 100% 오직 순종 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당시에 주셨었습니다. 개교회 지역 집중훈련 시대가 열릴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모든 현장이 특히 교회가 미자립인 시대이다. 이 얘기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 아닙니까? 어려운 이야기고요. 어쩌면 아 이래서 이게 안 돼. 이래서 나는 힘이 없고 이래서 될 수가 없어 라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즉시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우리는 1만 교회 운동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1만 교회 운동을 이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운동의 주역은 평신도, 중직자, 렘넌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말씀을 주신 거죠. 저는 여기 앉아계신 우리 중요한 사명자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는지 언제 이 복음의 흐름과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셨는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별로 만나 뵙고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떠한 흐름 속에 계신 저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다락방 전도운동 이 흐름 속에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오신 지 15년, 20년 넘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한 10년 정도 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한 5년 정도, 한 3년 정도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한 1년 정도 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빠르거든요. 막 머리가 빠르기 때문에 살짝만 옆눈으로 이렇게 봐도 금방 전문가 비슷하게 됩니다. 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루 저녁 경험한 걸 가지고 그 분야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민족인데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조금 뭐 어려운 그런 기술도요.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숙련공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보셨습니까? 달인 이런 거? 신문 배달하는 분도 이거 던지는 거 1년 정도 하면 완전 귀신같이 하잖아요. 요만한 구멍에 쏙쏙 집어넣고 막. 네, 쓸데없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년 되셨습니까? 3년 되셨습니까? 5년 되셨습니까? 10년, 15년 되셨습니까? 20년 되셨습니까?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최미아 권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속하게 하신 서 있게 하신 이 전도운동의 흐름은 이 시간표가 이미 자랑스럽게 존재하는 전도운동입니다. 96년도에 이미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모든 것 다 내버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도운동이죠. 할렐루야. 핑계 없이,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다고 이미 목사님들이 결단한 그런 내용이 있는 전도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중요하게 요 부분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중직자, 평신도,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들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고 정말로 교회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 이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임하여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전도해야 된다고 제가 옆 사람하고 축복하자고 했는데 보십시오. 이제 모여서 훈련받던 시간표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으로 전무하는 오직 현장 살릴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자 했는데 자꾸 우리는 속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될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개교회를 직접 찾아뵙고 이 불신앙들을 다 꺾어라 그렇게 지금 흐름을 주도하고 계신 건데 이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면 이 다음 시대는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 싫어요. 저는 전도자들이 현장 뛰시지 우리 집 찾아오시는 거 싫어요.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를 일깨워주게 하시려고 막 찾아오시는 거 싫거든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할렐루야. 이제는 이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점에서의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인 목표와 방향이 이제 나와 있죠. 요 일을 위해서 지금 지역 집중 훈련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지금 여러분 HM 안디옥 교회가 맞이하신 시간표죠. 개교회 집중 훈련. 요 시간표를 맞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1만 교회 운동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을 파급 확산 재생산시키는 그러한 일이 평신도 중직자 렘넌트를 주역으로 하여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렇죠? 1만 교회 그런 교회 현장마다 1만 군데 교회가 세워져서 민족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참된 전도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죠.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지역 집중, 개교회 집중 훈련 시간표를 하나님이 여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훈련을 받는데 본부에서 이런 훈련을 한대 지역마다 돌아가는 건데 이번에 성남에 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훈련 받으면 좋대. 이 정도가 아니겠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훈련 아닙니까? 훈련이 응답이라고 했는데요.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으로 받지 마시고요. 프로그램으로 소화하지 마시고 이미 HM 안독교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정말로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개교회 집중훈련 시간표를 통해 어떤 부분이 강조됩니까? 근본 미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 부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충분한 아멘이십니까? 저는 빨리 아멘이 안 되던데 여러분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하니까 아멘 제가 끄덕끄덕 했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하니까 뭐 맞지 아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하는데 제 마음에 덜커덕 걸리던데요.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복음 뿌리 각인 체질이 안 돼가지고 처음 이 메시지 딱 들었을 때 덜커덕 했습니다.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아멘을 솔직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저는 뭔가 걱정했거든요. 조금 전에도 저는 불안해하는 게 있었고 그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 때문에 막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정말 네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그 순간에 저는 아멘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아는데 모든 것 되시고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인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본질을 정말로 정확히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으며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할 만큼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다 할 만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지금 내가 못하겠지 않는가 그거 발견한 게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이 근본 미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 아닙니까 정말? 이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다 아는데 이게 그리스도 모든 것이 통일되는 이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인생 전체를 정말 이 그리스도 이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표가 개교의 집중훈련 시간표입니다. 그게 첫 번째 기준이거든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마태복음을 제가 4장부터 16장까지 쭉 봤어요. 쭉 보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금식하시지 않습니까? 광야길에서. 그리고 금식기도 마치시고 줄이시죠. 배가 굉장히 고파하시죠. 그때 이제 그 틈을 노려가지고 이제 사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시험하죠. 배고플 때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높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려가지고 천사들이 너 바칠 거 아니냐. 뭐 이게 명예심 자극하고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천하 만물 다 너한테 주겠다. 경배의 대상 바꿀 그런 시험을 겁도 없이 예수님께 하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을 결박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맞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4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갈릴리로 이제 두루 다니시기 시작하셨고 그럼 뭐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이제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이제 따랐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이후부터 쭉 보면 5장에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전부 다 틀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덟 가지 복을 설명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렇게 그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바로 잡아주시는 작업들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5장, 6장, 6장에서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금식하거나 이러지 마라. 전부 다 그거 외식하는 거고 위선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서 8장 보면 8장에도 수많은 무리가 이제 따랐다고 나와 있죠. 이 수많은 무리가 이제 왜 따랐는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왜 따랐는지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사이에 보면 그렇죠. 8장, 9장 뭐 계속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모든 도시와 마을에 특히 9장 35절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9장 35절 보시면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4장 23절을 읽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35절이요. 시작. 같은 일을 하셨죠.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을 넘어 이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셨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현장이 이제 확장되었죠. 하지만 하신 사역은 똑같죠.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죠.
이렇게 계속 사역을 진행하시지만 뭐 10장, 11장 제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원색의 완전 복음을 붙들고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붙들고 따라다녔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리 11장에 보면은 이제 요한이 나오는데요. 11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서 등장했던 사람이고 물가에서 세례주다가 예수님 뵙자마자 알아보고 또 예수님께 세례주고 했던 그런 분인데요. 11장 2절 3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죠. 좋아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그들을 로마 이 압제자들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유대민족을 지금 강탈하고 있는 그 로마 그 악한 로마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대항하여 정말로 이 속국으로 잡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위대한 영웅과 장군 그런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얼마만큼 뼛속까지 그렇게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수많은 이 평신도 제자들이 마지막까지도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관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1장 8절 언약 주시고 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승천하는 걸 보고서도 도리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정말 너무나 완벽한 축복을 이미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이렇게 질문했고요. 11장 6절에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분명 이 11장에서 11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하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인물인데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렇게 극찬하실 만큼 큰 인물인데 이 세례 요한이 참 복음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었고 복음이라고 딱 붙들고 있었던 것이 완전 복음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예수님 보고 딱 알아본 순간부터 아마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분이 이제 일어나서 군대들을 소집하겠구나. 이제 저분이 저 능력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들을 다 결집시켜서 저 압제자들의 목을 꺾고 성경이 예언하셨듯이 우리 유대인들이 세계 인류 초강대국이 되는 그런 날이 오겠구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의 생각과 기준 따라 예수님이 움직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온 도시와 성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런 사역을 자꾸 돌아다니면서 하시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것 같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질문도 똑같았었거든요. 그들이 계속 요구했던 것은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표적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12장, 16장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위에, 이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그거 이외에는, 즉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표적 없다. 그렇죠? 아멘? 못 알아들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 언제까지, 사도행전 1장 그 현장까지도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거기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부저가 울렸다니까요. 삐 하고 부저가 울리더라니까요. 부인할 수 없이. 근데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이후로 좀 더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더 집중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 정말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충분한,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다. 아멘.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관심에 제일 많았던 것은, 제가 원래 이렇게 이마 이런 데 땀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많이 했던 기도와 늘 관심 있던 것은, 간단하게 표현드리면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문제 해결자,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 배웠고 노래도 있고 그렇게 훈련 받았고,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자꾸만 덜그덕 막 걸리는데요. 다 해결된 것 같고 치유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그 문제가 얻어 걸려가지고 저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반복하는 것이죠. 내 인생 문제 해결자인데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런가. 복음 처음 만나고 초기에는 질문도 많이 했어요. 왜 이러냐고, 복음인데, 그리스도인데 왜 이러냐고. 근데 연차가 조금씩 쌓이고 훈련도 조금씩 받게 되니까 이제 질문도 못하겠고 속으로만 그리스도인데 왜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21년 전에, 횟수로 21년,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무렵에, 괜찮습니다, 천사가 파송돼서 렘넌트 지켰습니다. 그 즈음에 이제 세상에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당시 저의 상태가 굉장히 영적으로 황폐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제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았고 좋았었고요. 뭐 집, 교회, 학교 이것만 알고 살 만큼 그렇게 뭐 못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제 청소년 시기에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 거의 동시간대에 저희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 세계관에는 교회와 학교, 집, 요게 전부였는데, 교회, 집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중한 게 좀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도 못 느끼게 되고 좀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것은 미래랑 관계 있는 거니까 내 미래 이런 것들도 다 놔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무너졌던 그런 과거가 저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얻어 걸려가지고 전문인을 만났는데 제가 스카웃이 됐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아무 꿈 없는 그런 불황아 같은 애였는데 갑자기 전문인이 된 겁니다. 아주 빠르게 제 인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5분 만에 한 10년 막 이렇게 툭툭 막 넘어갈 겁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그런 저였는데, 누가 저를 보더니 너 이게 재능 있는 것 같다, 이거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뭐 좋다고 따라갔더니 막 괜찮더라고요. 의리의리하고 뭐 숙소도 괜찮고 막 녹음실도 괜찮고 막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서 있으면은 뭐 당분간 괜찮겠구나. 그래가지고 음악을 제가 시작한 거거든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시작을 전문인으로, 할렐루야. 그러고 있으니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묻어진 데다가 이 세상 현장에 나가서 이제 흑암 문화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니 갈수록
저는 점점 더 이제 힘들어졌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거의 제가 세상을 경험하던 그 동시간대에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화가 됐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무너졌던 그런 영적인 상태와 황폐함이 해결되었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렇진 않았고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뭐 기도는 될 리가 만무하죠. 말씀도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런 형편 속에서 그냥 있었을 뿐인데 정말 이 복음의 흐름, 이 그리스도, 이 언약 안에만 있으면 산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소개만 있었을 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는 그런 인도를 이제 받게 되어졌던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 계속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 대심이 완전하신 이 그리스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이 솔직하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지금 다 받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불신하고 있는 제 모습이 이 마태복음 4장부터 16장 내내 반복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계속 표정 내놔라 요구했던 그 요구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인생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기도했던 제 모습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부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언약이 모든 것이고 이 언약은 완전하며 이 속에서 충분치 못할 때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잘 아시죠? 16장 초입에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또 따라와가지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표적 보여줘라.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죠? 떡을 안 갖고 왔어요. 예수님 순회 사역하시는데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챙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 안 갖고 온 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죠?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오직 육신, 그거 조심해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때 어땠죠? 아, 우리 떡 안 갖고 온 것 때문에 지금 누룩 얘기하시나?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전혀 못 알아먹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 지금 떡 걱정하냐? 내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로 수천 명을 먹인 걸 못 봤냐? 가는 각 성마다 도시마다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무리를 걷고 풍랑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 잠잠해진 거 못 봤냐? 지금 떡 걱정하고 있냐? 저 나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저 사람들 도대체 나를 왜 따라오는 것이냐? 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사람들 지금 나를 누구라 하고 지금 따라다니는 것이냐? 계속 저렇게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니는 거냐, 저 사람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단순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 미션은 기초고 기본이기 때문에 알았다 치고 넘어갈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요거를 진짜로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 미션을 수행했죠.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멤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다른 일이 아니었고 복음의 흐름. 저는 지금 이 현장과 이 시간표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집중 그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알고 믿기로 확실합니다. 근데 아무나 그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없었죠. 아무나 그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얘기하시기를 복음의 흐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매주 잘 내가 녹취하고 그거 잘 마음에 정리하고 뭐 이런 걸 말씀 흐름 타는 거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 언제나 희미해지면 희미해지다 사라지면 그 시대는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를 일으켜서 그 복음의 불씨를 되살리셨다. 요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 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은 교회사, 성경사, 세계사를 공부해라. 복음이 희미해지다가 사라져서 재앙이 왔던 반복됐던 그 성경 속에 있었던 일, 교회사 속에 있었던 일, 세계사 속에 있었던 일을 찾아보고 공부해라. 이 말씀하셨죠. 왜 해야 됩니까? 공부를. 아, 그랬구나. 이렇게 복음이 희미해지다가 없어졌다가 끊어지고 재앙이 왔구나. 이거 알고 그냥 끝나면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받는 가운데 가만 보니까 이 얘기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만을 지속하시기 위해서 2000년 만에 회복시키신 원세계 복음, 완전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운동. 여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교회는 많지만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많은 교단이 일어나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성도들은 줄고 있고 불신자들에게 교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뭣도 모른 채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욕하고 그게 재앙으로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 이 시대 속에 복음만을 강조할, 전도 운동만을 지속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 중이시며 마치실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계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왜 따라다니냐 그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알아들은 마가다락방 멤버들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시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감람산 집중 마치시고 승천하시던 그 모습을 동시에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 된다고 나와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500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선별이 됐다니까요. 더 많은 숫자가 마가다락방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아마 지켜야 할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나에겐 이것이 마가다락방 들어가면 이건 어떻게 하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목격하고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참된 그리스도가 체험되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걸 다 체험했던 그들을 감람산에 따로 모아놓고 40일 동안 개인 미션을 주실 만큼 그렇게 집중을 시키셨는데 더 많은 숫자는 딴 데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게 하고 서게 하셨습니다. 이 흐름이 보통 흐름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나 마가다락방에 들어갈 수 없었죠. 이 복음의 흐름을 그 흐름 속에 서 있었던 주역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끄시는데 이 팀의 응답을 드디어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120여 명의
팀 구성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 보니까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멤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집중이 뭐였냐면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 운동 속으로 그들이 들어갔던 것이죠. 성경 그대로의 응답과 축복이 이번 집중훈련 시간표를 통해서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응답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운동은 내가 한번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보자, 내가 좀 내 인생의 규모를 갖춰보자, 내가 좀 학업과 직업의 응답을 받아보자, 내가 우리 교회에 잘 섬길 수 있도록 경제 축복을 받아보자, 그런 기도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방향이 처음부터 그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도 운동은 생명 운동과 연결이 됐죠. 이게 지금 새로운 희한한 뭔가를 또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복음과 성경 속에 있는 전도를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 통해 현장화하시고 계신 과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아야 한다면 성경 그대로의 응답과 증거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다락방 멤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게 맞다면,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이고. 이 속으로 오로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를 누렸던 요 시간표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근본 미션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것 같고요. 그 속에 있는 사람만이 마가다락방을 갈 수 있죠. 마가다락방은 본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 사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과 세계에 많은 사명자들과 또 중요한 교회들 많이 있는데, 제가 뭐 얼마나 제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나 경험을 했겠고 여러분들도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짧게 듣고 조금 아는 걸 조합해 볼 때 모델적이고 대표적으로 갈보리산 체험과 감람산 체험의 모델적이고 대표적인 응답을 받고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 속에 이제 계시죠. 이미.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이제 도전 미션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주시겠다고 했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증인될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절대적인 분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팀과 중요한 그 로마서 16장 인물들 통하여 실제로 세계복음화에 도전한 일이 벌어졌듯이 이 마가다락방 집중의 시간표를 넘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의 주역으로 여러분과 이 교회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문이 나와야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설 수 있기 때문에 다섯 기초죠. 결국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전도 그대로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전도,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전도, 마게도니아에서 했던 전도, 소아시아에서 했던 전도, 로마를 정복했던 전도, 이 성경 속에 있는 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일을 다섯 기초를 계속 파급, 확산, 재생산시킬 절대 지교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비지교회, 자료지교회를 넘어 다섯 기초가 파급, 확산, 재생산되는 절대적인 지교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1만 교회 운동을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언약을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냥 간 걸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 지교회가 전도 절대적인 지교회이려면 반드시 제자가 나와야 되겠죠.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우후하고 몰려들었다가 내가 이사가면 없어지는 지교회 말고 나와 상관없이 계속 성경적인 전도가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지교회. 할렐루야. 그게 서야, 그게 세워져야 함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게 정말 절대적인 지교회라면 제자가 일어나겠죠. 그 교회에서. 이 일이 이유를 발견한 자들이 인생 전체를 올인할 수 있는 절대적인 헌신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유행처럼 범람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정확한 당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교회 집중훈련 이 시간표에 8미션 중에 사실은 근본 미션 그리고 기본 미션 이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보고 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길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성경 사도행전에 있는 그대로 그 시간표대로 내가 100% 복음, 100% 믿음, 100% 순종 속으로 들어가 그 응답을 내가 그대로 누리겠다. 아멘. 큰 일을 만들어내자는 게 아닙니다. 큰 대역사를 일으키자는 게 아니라 내용은 근데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큰 역사는 일으키지 못한다 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용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도운동이 그런 전도운동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굳게 붙으셨으면 좋겠고 여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교회 집중훈련 시간표는 그래서 그 누구도 아니고 이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 시간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집중 시간표는 또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훈련 시키고 또 그래가지고 회비 걷고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사명자 집중훈련 시간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장소와 시간은 아마 광고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뭔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광고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사명자 집중훈련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 미션과 구체적인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서 일으키신 그 증인들과의 만남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개교회 집중훈련 시간표에 행정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행정을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것인데요. 이때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행정적인 일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는 제가 찾아뵙고 또 다른 교회들은 이제 다른 진행자분이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찾아뵌 진행자들이 목사님과 더불어 그 교회 담임하시는 또 목사님과 더불어 상의를 드리고 또 추천을 받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도가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 중직자 평신도가 계신지 제가 여쭤보게 돼요. 이 시간표 때. 그런 분이 그런 현장이 그런 지교회가 있다면 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왔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제가 정리해서 본부에 보고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그것들을 취합해서 이제 예비 지교회라고 하는데요. 예비 지교회로 파송될 분들을 취합해서 결정하시게 돼요.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1만 교회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일의 주역이 여러분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아닐지라도 그렇죠?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나와 관계가 있는 게 분명하겠죠. 그렇게 추천을 상황 현장을 저희가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고 추천을 드리면 본부에서 취합해서 사명자 집중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이 예비지교회로 파송될 분들이 확정되게 되는 겁니다. 스케줄 일정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나는 이번에 추천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 나는 지금 아직 사명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손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1만 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죠. 그렇게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이게 나와 관계 있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훈련시키시는 이 시간이 어찌 나와 관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많은 사명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훈련 사명자 훈련 받을 때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그거 아니거든요. 저 집사님도 가는데 내가 안 가면 이상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해입니다. 이유를 언제든지 이유를 본질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사명자 집중훈련 시간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1만 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시간표로 그렇게 언약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일정과 시간표와 스케줄들을 보시면서 이게 결단이 필요하면 정말 이유가 발견되셨다면 결단하셔야 될 것이고 뭔가 스케줄을 정리해야 될 상황이 펼쳐지신다면 그 이유가 발견돼야 스케줄이 정리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표가 이제 집회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이 집회 때 집회 메시지 받기 전에 예비지교회 파송식이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추천된 분들이 실제로 점검 과정을 거쳐서 이게 그냥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 저 교회가 이번에 세워졌대. 그럼 우리 교회도 있어야지. 이래서 막 세우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1만 교회 운동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영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구제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라고.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세우면 자기 상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 시스템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워진 지교회가 이때 이제 파송이 되는데 예비자라는 게 붙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이제 지켜보게 돼요. 정말 지속적으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가 되고 있는 지교회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켜봤을 때 맞다 싶으면 확정 지교회로 이제 파송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예비자가 붙어 있는데 이때 이제 예비 지교회 파송식 때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 따로 이 지교회 파송자들에게만 특화된 메시지를 짧게 이제 주시기도 하고 이런 시간표가 있죠. 그러면서 1강과 2강 메시지가 오전 오후 이렇게 저희들에게 선포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고 믿기로 이번 성남 지역 집중훈련 시간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살리고 복음화하고 정복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셨거든요. 1만 교회 운동이 나라고. 이 운동의 주역이 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훈련의 시간표는 나에게 응답이다 라고 아멘 하셨거든요. 앞으로 사명자 집중훈련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응답이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 선포될 메시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화하실 거라고 생각 드세요? 나죠, 나. 우리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문제가 실제로 들어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분당지역 일대를 살려내는
살려낼 수밖에 없는 실현될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미를 정말로 알고 언약을 굳게 붙든 그 사람에게, 그 팀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실현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후속 사역들이 진행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10주 동안 후속 집중훈련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16년도부터는 집중신학원, 또 집중합숙훈련 등등의 본부 차원의 다섯 조직, 다섯 훈련, 요 시스템과 함께 연동돼서 아마 그런 기존의 시스템들이나 훈련들이 갱신해서 후속 사역을 진행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왜 이거 합니까? 분명 우리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 표적을 구하니까요.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만 표적을 구하니까, 자꾸만 본질을 놓치고 자꾸만 서론적인 것을 자꾸 붙들고 거기서 막 맴맴도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역시 저와 여러분이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응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떤 흐름으로 인도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성남 지역이 뭐 집중신학원이 함께 몇 교회가 협력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 반드시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개교회 집중훈련 시간표를 통하여 사명자 집중훈련, 또 집회, 그리고 이어지는 후속 집중훈련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신 집중훈련의 흐름인 것입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 두서는 좀 없었지만 보고를 드렸었고요. 원래 두 타임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뭐 시간이 뭐 적당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복음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이 아니니까 계속 종교인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많이 속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잘 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밝히 증명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제가 소원하는 일들이 잘 펼쳐지는 것이 참된 응답인 줄 알고 그렇게 많이 헤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는 저로 하여금 조금씩 복음이 전달되게 하나님 은혜도 주셨고,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 다 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뭐 다락방도 조금씩 하게 하시고, 이게 다락방인지 개인양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성경 공부, 말씀 운동 펼치게 하시고 그러시는데, 도무지 제 각인 뿌리 체질은 바뀌지 않죠.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않았다는 사실조차 제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그냥저냥 그래 살아오다가 2005년쯤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복음 받은 지는 꽤 몇 년 흐른 뒤죠. 몇 주 전에 렘넌트들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제가 2008년도에 무슨 무슨 사역했었다고 얘기하니까 그거 완전 옛날 일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엊그제 일 같은데 2008년도가 옛날처럼 느껴진 아이들이 여기서 지금 앉아 있잖아요. 2005년도는 그런 때가 있었는지 상상도 안 되겠죠. 나한테는 엊그제 같은데. 5년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제 7주년인 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뮤지컬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인이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팀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몰라도 2004년도에 언약의 여정 처음 이제 렘넌트 대회 통해서 무대에 올려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뮤지컬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거든요. 요것도 좀 중요한 게, 지금 통일교 뭐 그때 3단체라는 단어는 안 쓰셨지만, 말하자면 이 3단체는 문화를 가지고 현장을 장악하고 청소년들을 지금 마음을 뺏고 있고 이런데, 통일교는 이렇게 오페라단을 몇 개를 갖고 있고 하는데 교회만 이걸 모르고 있고 교회만 손 놓고 있고 막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왔었는데,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능력 있는 전문인을 통해서 실현시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인들이나 그 힘 있는 중직자들 통해서 실현시키지 않았어요. 그 언약의 여정을 놓고만 봐도 곡을 놓고 봤을 때 아무 힘 없는 배경 없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힘이 없으니까 매일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삼원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가 전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그 작품 만드는 데 참여는 안 했었지만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이제 전국과 세계에 뮤지컬 바람이 막 분 겁니다. 그러니까 5년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도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 만드는 일에 제가 이제 회의도 하고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당시에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 흐름 타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인본주의 쓰고 머리 쓰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당장 든 생각이 너무너무 하기는 싫고 한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으니 이왕 하게 된 거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동기로 제가 가득 찼었습니다. 머리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막 쓰고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복음 당연히 복음 내용이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성경 막 들쭉들쭉 하면서 또 유광수 목사님 주신 메시지들 막 뽑아가지고 찾아보면서 막 이제 뭐라 그럴까 아이디어를 막 그 안에서 막 꺼내가지고 짬뽕 시키고 막 이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이제 좋은 거기 소스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주 힘든 고난과 역경을 뚫고 주인공이 묵묵히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조력자의 만남을 통하여 조력자와의 만남을 통해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루고 그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죠. 드라마 보십니까? 우리 3원으로만 집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라마 하나도 안 보실 텐데 안 보셔도 됩니다. 저도 안 보는데요. 특징만 알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의학을 소재로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미국에서 만들면 어떻게 만드냐면 그 의사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막 발휘해가지고요. 그 질병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환자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막 고분분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막 그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서 막 치밀하게 묘사가 돼요. 똑같은 의학 드라마라도 일본 드라마의 경우는 특징이 의사들이 자기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막 그 질병 문제 빠져있는 환자들을 막 열심히 고쳐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시청자들에게 교훈을 줘요. 한국 드라마 특징은 뭐냐면 의사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막 환자 살려내려고 막 애를 쓰면서 사랑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라서 사람들이 막 시시하게 생각하는 게 싫었고 그리고 별 기대 없이 앉아 있었겠지만 이 뮤지컬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는 눈을 한 번도 돌리지 못할 만큼 집중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강한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머리를 있는 대로 굴려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우리 막 지금 재미있게 뛰어다니고 있는 이 미취학 아동, 우리 렘넌트들부터 중고 렘넌트들까지 어떻게 얘들의 눈을 안 돌릴 것인가. 11개 6장에서 답을 찾아냈어요. 거기 나아만 장군이 나오거든요. 나아만 장군이 아랍나라 전체가 존경하는 대장군인데 자기 개인은 온몸에 문둥병이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온몸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개인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들키지 않으려고 보여주기 싫으니까 갑옷으로 다 가리고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지시를 했어요. 제작비의 3분의 1을 갑옷은 만드는데 쓴다. 파워레인저보다 멋있게 만들어라. 랩런트들의 눈을 사로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막 액션씬 막 이런 거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 대청 뭐 집사님 권사님 여자분들의 마음을 울려야 되니까 나만 아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나만 살려낸 그 여종하고 사랑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로맨스 막 중간에 나오고요. 막 은혜 굉장히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눈을 이제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 그래가지고 이 나만이 대장군이니까 정치인이니까 얼마나 이 정치 세계 암투와 음모와 이런 게 많겠습니까? 이런 이제 정치 이런 막 드라마 이런 거를 막 집어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짬뽕해가지고 공연을 딱 했어요. 저는 이 공연이 잘 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되게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끝나자마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훨씬 더 많은 환호를 받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막 악수해주면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냐고 너무 잘했다면서 이게 막 저희 예술의 전당으로 가야 된다고 막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건 오바고 그 정도는 아닌데 그만큼의 잘 보셨다는 얘기죠. 막 산업선교 회장님이 막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알겠고 저 속으로 이제 아셨냐고 그래서 버셔야 되는 거라고. 이제 제가 그때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아 이제 됐구나. 이제 내 인생은 됐다. 말은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 말은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면서 이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이거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만들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 이제 됐구나. 이제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든 칭찬과 모든 환호와 그 찬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는데 든 시간은 딱 2주였습니다. 2주가 지나고 나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됐어요.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거 만드는데 6개월 정도를 우리가 쏟아부었었거든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렘넌트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낙심했다니까요. 제가 뭘 복음 때문에 합니까? 저 때문에 했지. 무슨 렘넌트 때문에 합니까? 저 때문에 한 건데 거짓말이죠. 제 수준이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은혜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걸 타이핑을 하고 그걸 만들었는데 제가 뭐 엄밀히 제가 만든 것도 아니죠. 메시지에서 차용하고 성경에서 빼내고 머리 굴리고 그래가지고 한 건데 그거를 타이핑을 한 저도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만든 모양인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뮤지컬에 하나님 나라가 가기도 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늘 군대가 파송되고 흑암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며 전도가 되어지고 현장 변화된다. 이 테마가 계속 막마다 반복돼요. 뭔지도 모르고 쓴 거죠. 그 제가 낙심해 있던 그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생각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기도 전에 앞서 하늘군대가 파송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 싸워지고 흑암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고 그래서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현장이 변화된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네가 정말로 알고 믿고 체험한 게 있냐? 그런 질문을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표를 향한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응답이 요거구나. 무식한 제가 조금 눈치를 챈 거죠. 이제 그날 이후로 제 성격이 전도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극히 내성적이고 폐쇄적이다 싶을 만큼 내성적이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합숙훈련 가서도 현장 가서 전도를 안 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아직도 한 명도 못 봤는데요. 웬만하면 같이 나가가지고 흑암 결박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것도 안 했어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진행하는 분한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기 싫으니까요. 제가 합숙훈련 때 완전 인생 완전 턴포인트였는데요. 완전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 다 내렸어요. 근데 전도하라는 안 나갔습니다. 그만큼 제가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날 이후로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응답들과 만남의 축복들과 훈련이라는 축복과 응답 속에 저를 밀어넣으시기 시작하셨고 현장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길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보게 하신 축복들이 조금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내일은 지금 보고 드리는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냥 전체 큰 그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고요. 그 일의 첫 번째는 다락방이죠. 근데 다락방은 결국에 전도가 되는 다락방이어야 되죠. 전도 다락방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도 다락방을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매뉴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새 안식일만 하나님이 허락하셨 새 안식일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이고 또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새 안식이 3주밖에 시간이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렇다면 그 3주 안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시스템이 있다면 그 3주 안에 세워질 걸 바울이 믿었던 것 같고요. 단순히 믿은 것을 넘어 3주 안에 예비된 시스템이 있다면 세우고 확정하고 빠져나올 내용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유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돼 있죠. 이 규례, 규례라는 얘기를 가지고 3주 만에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규례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현장화한 게 팀사역 20일 작전이라는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도자의 삶 3원을 체크리스트 하는 것보다 곱하기 10 정도 되는 하드코어 시간표가 있거든요. 팀사역 20일 작전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죠. 3주 한 약 21일 아닙니까? 20일 동안 매일 집중하면서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문을 여는 그런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유 목사님 찾아내신 건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모르고요. 잘. 지금 이 시간표 속에 HM 안디옥 교회가 모델적으로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8미션 이야기 쭉 나누었듯이 이제 절대적인 시스템과 제자의 문화 하나님이 통하여 더욱더 이 복음 흐름과 이 교회에 허락하신 이 복음과 전도가 더 확산되고 파급되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겠죠. 그런 일들이 현장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고 드리는 내용이 그 어떤 현장과 교회보다 더 현장화가 잘 될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믿어져요.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 다음은 못 나가거든요.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가다락방 멤버들이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때 마가다락방을 갔다면 그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뒷문은 어딨냐? 지금 테러는 확보했냐? 그래 기도하자. 그래 할 건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금 죽으면 되겠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단 한 사람도 그런 말은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나와 있잖아요. 다른 걸 안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마가다락방 멤버들은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마가다락방 이후에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응답들 쭉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결국 로마가 정복됐던 이 복음과 이 전도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건데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다음으로 못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현장과 또 많은 사명자들과 많은 교회들의 시간표가 이건 실력 차이는 아니죠. 시간표 차이지. 물론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서 진짜 답을 못 찾아내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요거 아니고선 안 되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할렐루야. 이건 뭐 완전히 여기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 수준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이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절대 목표 방향은 이거잖아요. 아멘. 현장 살려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멤버들이 지역마다 현장마다 파고들어서 이제 말씀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고 그 말씀 운동이 다락방이라면 그들에게선 전도가 되어졌다면 그럼 우리가 하는 다락방도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어질 수 있을까? 저는 요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저로서 시작할 수 없었던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살 수 있도록 하셨을 때 은혜로 그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전도가 되어지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를 나도 하고 싶다 라고 보다 보니까 어느 날 13권의 현장 교재가 제 손에 딱 잡히게 되는 시간표가 응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제가 평신도였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있는 현장에서 현장화를 조금씩 조금씩 했었고 그리고 주변에 친한 분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렘넌트 신학 연구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김상훈 목사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 자격도 없는 제가 이렇게 귀중한 교회 찾아뵙고 보고 드리는 이런 입장까지도 처하게 되어졌는데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방법 말씀드리러 온 거 아니고요. 성경 속에 있었던 전도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셨죠. 즉 성경 속에 있었던 전도를 지금 이 시대에 현장화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유광수 목사님이시죠. 맞습니까? 이건 뭐 복음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락방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처음으로 펼치기 시작하고 현장을 하셨던 분이 유광수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셔서 현장의 필요에 따라 말씀을 계속 공급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다락방을 이렇게 하셨다고요.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씩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현장의 필요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쪽복음의 형태로 한 페이지씩 나간 건데 영도에 너무 영적 문제 심각하고 무속, 종교, 우상, 숭배 이게 너무 만연해서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치유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잡고 편지를 한 장씩 썼을 뿐인데 그게 지금 북한 땅까지 들어갔다. 이 복음 편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현장화한 메시지의 쪽복음이 쌓여서 지금 13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책장사 하는 게 아니라 유 목사님 다락방을 이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우린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렇게 단순화해서 얘기 드릴 건 아니지만 그냥 논리적으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는 지역 현장으로 학원 현장으로 전국과 전 세계 현장으로
세계복음화 중요한 교회를 하나님 이 교회에 세우신 줄 제가 알고 믿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믿어지는 것은 이 교회 모든 중직자 평신도 렘넌트들은 일만교회 운동의 주역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만교회가 지교회라니까요. 그렇죠. 그 지교회가 응답을 받아서 개교회화 되면 더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지교회란 말이에요. 지교회. 지교회가 뭐 하는 데냐면요. 캠프를 통해서 다섯 기초를 계속 파급 확산시키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다섯 기초가 뭐죠?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홈과 전문교회 그리고 지교회. 결국 지교회가 이 새로운 지교회를 포함한 다섯 기초를 계속 파급 확산 재생산시키는 그 운동이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던 그 성경 속의 전도니까 그거 이 시대에 회복시켜줬으니까 이거 들고 가 세계복음화 해라. 그게 하나님 절대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은 복잡한 얘기는 빼놓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교회를 맡기셨다면 복잡한 건 일단 내려놓고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이 한 개 이상 운영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지교회가 절대 지교회가 맞다면. 이해되십니까? 전도가 되고 있는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그 지교회에. 그렇게 따지면 다락방이 중요하죠. 그래서 열쇠건 현장교제를 어떤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유목사님 통해서 현장하게 하셨는가를 전체적으로 보고를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알고 있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지금 애매한 것들이 계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현장화되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그렇게 도전하실 수 있도록 그런 힌트는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자세하게 한 권 한 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크게 이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되어지는 분들이니까. 할렐루야. 요 속에 있어야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성경적인 전도하고 싶으시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오로지 들어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문이 열리죠. 문이 열리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며 이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일어나 현장이 변화되죠. 이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야 된다고요. 100% 믿자고 했죠. 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내 인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붙들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오로지 진짜로 들어가셔야 되고 하나님이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그 집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 속에 머무를 수 있고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절대로 안 속습니다. 성경 그대로 하겠다. 만약 결단하셨다면 이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일이 벌어집니다. 2장에서는 문이 어떤 형태로 열렸죠? 15개 나라 문이 열렸죠? 증거를 댈까요? 사도행전 16장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했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옥문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간수장이 자결 시도하죠. 사건. 2장에서는 15개 나라가 문이 열렸는데 16장에서는 간수장이 자결을 시도한단 말이에요. 옥문이 다 열려서 지금 탈옥할 줄 알고 한 줄 알고 놀래가지고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간수장과 모든 권속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루디아와 더불어 마게도니아 교회의 주역이 되어서 그 마게도니아 지경 전체를 살려냈겠죠. 아멘?
성경적인 전도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돼야만 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여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을 원래 좋아합니다. 제가 공연할 때 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전제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를 말하는 거예요. 현장 메시지. 훈련 메시지 이렇게 있습니다. 제 주장이나 제가 깨달은 특별한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 메시지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흔히 부르죠. 지역 또는 현장 다락방. 여기에서 쓰는 겁니다. 근데 제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 혹은 현장에 세워지는 다락방은 목표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존재 이유, 전도 하나입니다. 치유, 양육, 교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요소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원초적으로 아닌 것입니다. 전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말씀 운동 시스템이죠. 너무 중요하겠죠. 이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의 규례가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창세기, 사도행전, 이렇게 다섯 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가요. 이 일이 되어야 돼요.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이 열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려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워주신다면 저 다락방을 찾아 세우는 과정부터 해서 저 다락방이 전도가 잘 될 수 있게 만드는 길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데 여기가 작게 세 개로 나뉘어져요. 여기는 포커스가 전도고 여기는 포커스가 훈련입니다. 훈련이 잘 돼야 저희가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시간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목표거든요. 다락방,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을 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게 절대 사명입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 현장 사역하시게 되면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듭니다. 수고와, 그렇죠? 이거를 하나로 얘기하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절대 헌신은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했죠. 이유를 발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다락방이 열리려면 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헌신할 지역을 장악할 말씀 운동 시스템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려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전도가 시작되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문이 나와야 돼요. 8미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인 문입니다. 이게 이 문을 찾아야 되는데 다락방 시간표로 설명드리면 이것을 조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뭐 문, 조장, 사명자, 제자 똑같은 말입니다. 저 사람을 그럼 어떻게 찾냐 말이에요. 문이란 사람이거든요. 저 진짜 문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문인 건데 문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열고 들어가거나 나가면 황금어장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 전도의 시작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 따라 문을 자꾸 찾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문이 아닌 걸 자꾸 문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시간표가 안 맞아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문을 찾는 방법이 다락방 시간표에서 말씀을 드리면 팀사역인데요. 팀사역을 진행할 때 허락하신 말씀의 규례가 정해져 있어요. 메시지죠. 사명자 가이드, 팀사역 핸드북. 여기 젊은 분들이 많다고 들었고 직접 보니까 그러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 교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제가 더 큰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봤고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보고가 그렇게 재미없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전도가 되어지는 말씀운동, 전도가 되어지는 성경적인 다락방 하고 싶다. 내 개인의 욕심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전도에 내가 쓰이고 싶다.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지금 개인 양육이냐 다락방이냐 대체 뭐냐. 한 번이라도 고민하신 분들은 재미있으실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얘기들을 책 자세한 각 권의 교재들에 관해서는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전체 시간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역이 팀 사역이에요. 즉 현장에서 예비되어 있는 사명자를 깨워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팀 사역은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분명히 사명자로 하나님이 예비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통해 일깨우는 사역이 팀 사역인데 그 중요한 사역을 우리의 생각과 개성과 우리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말씀의 규례가 다락방 시간표에서 보자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여기에서 집중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붙이시죠. 이 일이 300명에서 500명 정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질 때 전도자의 삶은 시작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많은 렘넌트들은 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300, 500 운동하면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되게 많은 것 같으니까 숫자에 너무 눌리시는 마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용하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는데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맡기실 수 있는 영적 상태 속으로 계속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해서 참으로 행복한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충분한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십니다. 안 속으세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붙이시고 요 생명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그 사람들 혹은 누군가 이렇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연계를 준 사람들 영접은 됐는데 지금 뭔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그분들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에 여러분처럼 감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영접하고 그냥 아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 사건 지상 최대의 사건임에 감격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 만나는 거, 이 사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쉽게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증인 되리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만 있으면 안 되고 나름 전도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 불신자 상태에서 지금 복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메시지, 전도 메시지에 반응해가지고 다락방이나 지교회나 본교회 계속 새 가족을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들은 나한테 말해준 이 복음을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해주세요 막 계속 뭔가 이렇게 전도로 연결하는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즉 여러분들이 복음 처음 딱 깨닫고 전도 운동에 대해서 딱 깨달았을 그때 반응했듯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데 한 10명을 영접시키셨다면 10명 중에 한 명꼴로 있습니다. 100명 정도 영접시키셨으면 한 10명 있을까 말까예요. 소수입니다. 아무나 붙들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얘가 조금만 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사람을 붙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집중하시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붙이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계속 구속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또 돕는 사역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계속 그 속에 일심전심 지속하고 계시다 보면 요 사람이 나와요. 요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여러분의 수고를
떼서 그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란 기준을 그 사람에게 딱 대는 거죠.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분처럼 말씀에 반응해서 다른 거에 막 서론 이런 거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과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 언약에 여러분 반응하셨지 않습니까? 충격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거기에 반응해서 완전히 잘 익은 수박이 칼만 대기만 했는데도 쫙 쪼개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전 모습처럼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실력 차이가 아닙니다. 시간표 차이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시간표 차이입니다. 제가 저를 보고 저 사람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저 사람 참 귀하다 말해준 사역자가 제가 다락방 만나고 10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처하고 결혼할 때 저는 제가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하고 나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모든 주변의 사역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대요.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한 음악을 하고 있고 육신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하여튼간 100% 다 말렸대요. 가짜. 근데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 사람 가짜 진짜 이렇게 판별합니까? 시간표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시간표 차이를 성령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찾아가셨어요. 반응한 사람이 있어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여러분이 딱 이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전달했음에도 아 저기 뭐 좋긴 한데 그러나 나는 지금 하면서 감남산 집중까지 했는데 마가다락방으로는 못 향하는 다른 데 간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런 케이스가 9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면 바보죠. 욕심이에요. 실망한다는 자체가. 원래 9명이 아니거든요. 90%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 착하고 순수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자였으면 좋겠지만 시간표가 그렇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슬퍼하시거나 낙심하시지 마세요. 말씀을 깨끗하게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을 안 보이면 가짜구나 하고 버리지 마세요, 제발. 그러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다락방 교회에서 수평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쓸데없는 서론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팀 사역을 오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가짜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자기한테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진짜냐 가짜냐 이것만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분명히 시간표는 아니잖아요. 클리어하게 답이 딱 안 났으니까. 그러면 우리 복음 주셨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잘 덮어가지고 이분이 다음 시간표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시스템 탈 수 있도록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실상 이 사람이 지금 팀 사역을 당했다는 사실을 눈치 못 채게 마무리를 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또 일심전심 지속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붙이시죠. 감사하죠. 계속 지속해요. 또 찾았어요.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지속합니다. 또 나왔어요. 찾아갔어요. 아닙니다. 계속 찾아가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게 실패가 아니니까 마땅히 우리에게 맡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어느 날 찾아가서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여러분들 과거의 모습처럼 완전히 잘 익은 수박처럼 아멘하고 쫙 쪼개진 사람 나오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면 기쁘시겠죠? 이런 경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이 조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찾아졌지만 자기가 아멘 했지만 말하자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했고요. 성경적인 전도 나도 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성경적인 전도를 할지는 이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은 알고 가셨는데 이 사람은 모릅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 사람을 훈련시킬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시간을 조장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현장 다락방이고요. 전도 때문에 있는 현장 다락방. 팀 사역을 통해서 찾았으면 문을, 이 다락방이 즉시 시작되는 겁니다. 문을 찾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1대1 개인 양육 아닌가? 아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오로지 들어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고,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계속 붙이고 계신데, 그 속에서 더욱더 감사와 행복한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가운데, 내 동기 야망 없이 실패하건 말건 상관없이 낙심하지 않고 오직 지속하시면서 아니어도 계속 그 사역 진행하시다가 정말로 현장에서 내 주장과 내 계획과 내 생각 따라 나온 게 아니라 말씀 따라 하나님 이 복음 앞에 무릎을 완전히 꿇은 그 사람을 문으로 딱 찾았는데 전도가 안 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날 당장 1대1 개인 양육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다락방을 바로 시작하는 거고, 이 전도를 위한 다락방과 동시에 조장 다락방이 함께 열려야 돼요. 이거는 오픈되어 있는 형태죠. 전도 때문에. 여긴 사명자도 있지만 완전 불신자들도 계속 초청돼 와야 됩니다. 기존 신자인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초청돼 와야 됩니다. 질병 문제,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초청돼 와야 되는 것이죠. 전도가 되는 시스템이니까 누구든지 와도 됩니다. 그러나 조장 다락방은 아무나 올 수 없고 따로 모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를 하셨죠. 무리를 향해서, 공중을 향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전달하셨고, 제자들은 따로 모아 언제나 그 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듯이, 사도 바울도 언제나 마게도냐 빌립보 그 지경에 중요한 제자들 포석으로 박아놓고, 데살로니가에도 야손을 딱 박아놓고, 고린도에도 브리스가 부부 딱 박아놨듯이, 중요한 제자들 따로 관리했듯이, 이해되시죠? 요 시간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여기가 전도가 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습니다. 여기가 중심이죠. 저는 예를 들어서 오후 4시에 전도를 위한 다락방을 한다. 그러면 30분 전에 미리 가서 이걸 하거나, 아니면 마치고 나서 한 30분 정도 따로 만나서 합니다. 전이나 후나 좋은 시간에 현장에 맞게 그렇게 인도를 받아요. 그날 동시에 이루는 거죠. 이때 조장을 훈련시킬 말씀의 규례가 주어져 있습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EBS 개인 양육. 세 번째는 지역 복음화를 위한 외곽 전도 전략. 네 번째가 EBS 기초. 이렇게 네 권의 메시지가 말씀의 규례로 주어져 있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 세 권 속에는, 요 세 권은 비슷한 책이고요. EBS 기초 요것만 달라요. 일단 이 네 권은 전체적으로 이 책 자체의 목적은 조장을 조장답게 만드는 훈련 메시지입니다. 전체 책의 성격과 내용은 그런데, 4번 EBS 기초 요 책만 그 내용만 들어있어요. 조장을 조장답게 딱 훈련시키는 메시지, 훈련 메시지만 들어있고, 위에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와 EBS 개인양육 지역복음화 훈련 외곽전도전략 이 세 권의 조장훈련시키는 메시지에는 이 책 속에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른 내용이 뭐냐면은 기초 양육 메시지. 요 내용이 책 속의 책처럼 요 세 권에는 포함돼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유 목사님이 친절하게, 자 여기는 개인 양육하는 거야, 여기도 줄 짝꺼놓고 여기부터는 조장 메시지야 라고 뚜렷하게 구분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현장화될 때 전혀 맥락이 다른 두 개의 메시지가 한 페이지에 있는데 그냥 우리는 가서 읽어주죠. 그런 게 있어요. 내일 들여다보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소개해드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예전에
복음 편지 가서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기에 양심상 전도해야 되니까 문을 열어주시면 다락방 해야 되니까 이거 기초고 기본이니까 이거 들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전했는데 제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제 영적 상태 때문이었겠지만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잘 못 넘어가요. 두 번째 만남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이 닫혀요. 또 안 열리면 좋겠는데 다른 게 열립니다. 그럼 가가지고 또 하죠. 좀 두 번째 하다가 닫혀요. 또 열려요. 가서 하는데 또 다치죠. 세 번째.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저에게 제가 복음 편지 1과 2과가 지겨워요. 여기 가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끝났어요. 여기 가서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끝났잖아요. 여기 가면 또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해야 되잖아요. 저부터가 지겨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새 생명 새 생활.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골라서 가는 겁니다. 책 바꾼다고 3, 4가 맡기던 게 더 막 잘 될까요? 비슷하죠. 현장 복음 메시지를 그 당시에는 기도 수첩이 있을 때가 아니라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어떤 청년이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이거 홀로 다락방할 때 쓰면 좋다면서 줬습니다. 제가 딱 펴보니까 67과까지 있어요. 바로 덮어서 던져버렸어요. 너나 해라 67과. 나 지금 이것도 지금 못 나가는데 나는 이것도 못 나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 생각도 안 했고 창세기 사도행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또 뭐 문이 가끔 열리기도 하니까 다시 그 구간이 명관이라고 지겹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세 번째 넘어가지 않을까 해서 다시 복음 편지 들고 막 했는데 또 그러고 또 다치고 또 열리고 도저히 지겨워서 안 되겠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EBS 뭐지 EBS 이거? 이게 들고 가서 했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여긴 서로 넘나들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근데 그런 식으로 막 모르는데 막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제 얘기니까 참고만 하세요. 저는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를 아무 데서나 절대로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귀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어떤 중요한 지금 현장에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양육을 좀 해줘야 된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한테 복음 편지 가서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믿거든요. 이 다섯 건의 현장 메시지는 현장 다락방에서 선포할 말씀의 검인데 다락방은 전도가 되는 시스템이다. 그거 제가 믿거든요.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운동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서 너무 감사하게 나에게 그 문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다락방이 열려서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선포하는 순간 그 현장에 복음과 전도를 맡고 있던 모든 흑암 저주 불신앙이 무너진다고 제가 믿어요. 이건 다른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는 안 해요. 절대적인 문을 딱 찾고 전도 때문에 시스템이 확정되면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순간 제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사 전도가 된다고 제가 믿는다고요. 그런데 현장에는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 새가족들, 불신자 상태에서 갓 돌아온 이 양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운영하는 전도가 되어지는 시스템이 다 연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연결되면 살 텐데 그렇게 시스템이 연결될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개인 양육이죠. 그래서 저는 귀중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줘서 어떤 중요한 현장에 중요한 멤버가 있는데 이 사람 좀 개인 양육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연락을 받으면 이거 가지고 안 가고 요 세 권의 책 속에 들어있는 개인 양육 메시지를 들고 가요. 그렇게 쓰라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 얘기를 내일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 전도가 되냐 안 되냐가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만큼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서두르고 있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저는 16년도에 제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거야 라고 생각하던 게 작년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학교도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시간이 그럼 학교 다니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많이 시간이 확보되고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그 현장과 언약들 하나님이 저에게 임명계약으로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려면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아 나에게 지금 현장 사역 이 정도 있고 감사하게 집중훈련도 섬겨야 되니까 요 정도는 있을 거고 요 정도는 아 여기 완전 올인해야지 이게 하나님 절대 목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다니까요. 작년 연말에 집중훈련 주일에 저를 김상문 목사님 보내놓고 저하고 상의하지 않으시고 저를 청년부에 같이 사역자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 있다가 문자로 받았어요. 이제 16년대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감사하죠. 감사한데 제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거고 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 사역 잘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걱정이 먼저 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절대 사명이라 절대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저의 생각이었지 그건 저의 절대 목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면 현장을 들어가게 될 거고 현장을 들어가면 문이 계속 열릴 건데 그럼 갈 데가 훨씬 많아질 거고 그러면 거기에 시간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거는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아 그건 내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깨닫고 지금 2월 달부터 1월 달엔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2월 달부터 이제 교역자들 현장에 들어가서 멈춰있던 청년들과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현장이 완전히 다 멈춰있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얘기라서 참 죄송한데요. 그러나 괜찮은 인물들이 사명자들이 준비가 많이 돼 있죠. 조금만 이야기 나누면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처음 시킨 게 뭐였냐면 여기에 있는 메시지 뽑아가지고 사명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읽어준 후에 당신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당신들 통해서 복음 받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연결됐다가 지금 방치돼서 어디서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거나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당신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지금 힘이 없어서 시스템에 연결돼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조금만 도와줘도 힘을 얻어서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그 사람들 놓고 여기 있는 메시지 내가 하나씩 가르쳐줄 테니까 들어가서 개인 영역해라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내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을 다락방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팀 사역을 통해서 조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다락방이 시작됐죠. 그럼 이게 다락방이 전도가 돼야 되니까 따로 모아놓고 이 사람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훈련시킬 때 여러분 이 조장을 훈련시킬 능력이 여러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저는 없습니다. 조장을 조장답게 잘 만들어낼 실력과 내용이 저에게 없어요. 그냥 주신 내용들에 충실해서 전달할 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안에 삽입되어 있는 메시지를 현장화하게끔 그렇게 주어져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다락방은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1대1인 것 같지만 당장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요 속에 지금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불신자 상태에서 돌아온 사람, 종교생활하든 기존 신자 상태에서 돌아온 사람도 막 연결돼 들어오겠죠. 요런 사람들 지금 복음 모르기 때문에 양육이 필요한 대상자들이거든요. 아직 연결돼 들어오지 않아 아무 일도 아직 안 벌어졌지만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문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 사람을 찾으시면 다락방을 여시면 돼요. 그럼 그 다락방은 전도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지금 아무 일도 안 벌어졌지만 그렇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믿으며 그 사람이 올 거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을 사역할 준비를 해야 돼요. EBS 아무 일도 안 벌어졌지만 믿으신다면서요. 그럼 그 사람들 왔을 때 당황할 겁니까? 그건 믿은 게 아니죠. 진짜 되네? 이거 안 믿은 거 아닙니까? 오면 당연히 올 거 알고 있어야죠. 이해되시죠? 교만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EBS 사역이 필요한 거고 EBS 메시지가 거기 이미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조장에게 전도가 당연히 될 거니까 빨리 개인 양육 메시지 가르치도록 안에 삽입이 돼 있어요. 내일 자세하게 볼 겁니다. 이 사람 가르쳐서 너 저 사람에게 가서 읽어줘 하면 정상적인 사람일수록 반응이 어떠냐면 아,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합니다. 난 메시지가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해요. 난 훈련이 덜 됐는데 저에게 왜 이러세요? 막 이런 반응을 보여요. 정상적인 사람일수록 그래도 힘을 주시고
이 현장이 그거 하는 현장이니까 힘주고 말씀주고 해가지고 보내십시오. 주중에 따로 나를 잡아서 저 도움이 필요한, 도와주지 않으면 다락방이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저 사람을, 그 갭을 메꿔줄 사역을 가서 따로 해라 라고 힘을 주고 보내시면 주중에 하겠죠. 이 사람이 다음 주 조장다락방 때 여러분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어땠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물어보면 정상적인 사람일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얘기해요. 그만하라고 그럴 때까지. 대부분 어떤 내용의 말을 계속 하냐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별말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막 눈물로 막 은혜를 받더라, 말하는 내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강하게 느꼈다, 이 사람은 튕겨내는 것 같고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말씀을 전달한 내가 오히려 답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끄덕끄덕 하신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현장에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경험해 본 일 아니세요? 야, 내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죠. 문을 찾았으면 그 사람을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보게 만들므로 처음부터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사역자로 현장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현장에서 전달하게끔 교재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시간표 따라 이 사람이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달받은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머리에만 쌓아놓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말할 때 개인화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사역자로 준비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빨리 이 사람이 사역자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보신들 30군데 일주일에 30군데 이상 못 뛰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뛸 수 있는 사람 30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아닙니까? 재생산. 하나님의 계획은 재생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장이 빨리 사역자로 끌어올려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가 되면 사역자로 훈련시킬 메시지의 규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전도훈련 1단계, 전도훈련 2-1과 2-2. 이렇게 해서 전체를 보면 13권이에요. 지금 제가 책 얘기한 걸로 들리시면 오해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께서 인도를 하셔서 유광수 목사님이 현장에서 다락방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시간표 따라. 그렇게 교재는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오늘 이거 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시려고 하면 시달리십니다. 내일 포커스를 좁혀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며 렘넌트도 우리 중직자 평신도 여러분들이 1만 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러려면 1차적으로 전도가 되어진 다락방은 여러분이 개인화하고 계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심플합니다. 우리가 복잡하지. 그렇기 때문에 놓쳐버렸던, 우리가 했다 치고 넘어갔던 그 중대한 응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장화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허락하셨던 이 은혜와 감격한 간증의 내용들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참된 복음을 성경적인 전도라는 이 시스템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참된 응답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일 자세히 보고 드리며 렘넌트 중직자 평신도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현장화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오전 9시부터 산업선교 메시지로 두 번째 우리 집중훈련 시작합니다. 산업선교 강사단 핵심까지 쭉 말씀의 흐름 같이 타고 점심 식사 자유롭게 하시고 1시 30분부터 오후 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HM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하나님의 소원인 성경적인 전도가 회복되어 다섯 기초가 확립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우리 중직자, 평신도, 렘넌트 일이까지 성령의 충만한 거 오력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마무리 기도와 또 축도로 오늘 첫째 날 훈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갈보리산 언약의 체험 속으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 HM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40일 동안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셨던 그 집중의 비밀 속으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 HM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 그 속에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완전히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 정말 성경적인 전도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HM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정말로 분당 지역에 정말로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정말로 복음 하나만 없고 만 가지가 다 있는 이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성경적인 전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섯 기초가 이 지역의 시스템으로 확립되어 정말로 저희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전지역마다 하나님의 소원인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인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이 성취되어지는 참된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이정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거 오력을 주시고 가시는 모든 발걸음마다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참된 교회 운동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참된 응답이 정말로 목사님 가는 걸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교역자들과 하나님 정말로 중직자들과 평신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회복되어지며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정말 쓰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역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역 집중 맞춤식 현장 전도의 메시지를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전도 하나님 저희들이 처음 교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 주신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이제 복음 1세대, 2세대, 3세대 이제는 렘넌트 선교사 시대까지 하나님 치유사원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날마다 20가지 전략을 입술로 애우고 참으로 기도하면서 지나왔는데 이제 다섯 기초와 이 다섯 훈련, 다섯 시스템, 다섯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체적이어도 소상하게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다락방과 팀사역과 또 조장 사역자 임문들이 열려서 집중 전도 신학원에서 또 지역 집중 이 훈련에서 하나님 깊이 읽고 전도가 되어져서 일만 교회 세우는 주역들이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이 되고 시스템이 되고 절대 지교회가 되고 절대 제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나 하나님 이 시대 전도자의 마음이 참으로 흡족하고 시원하게 되게 하시며 심부름한 이 귀한 이 참으로 사역자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시고 또 함께하는 참을 형제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 나라의 일만 교회 운동을 일으켜 모든 교회 살리며 북한 살리며 세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훈련에 하나님 정말로 주님 중심을 드리며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더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또 함께 합심하여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위해, 그리고 이 일을 계속 진행하는 이 모든 진행 본부 위에, 그리고 또 이곳에 순종하여 함께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